2월 5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금지, 제한 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 7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설 명절 전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임박하면서 인천 지역 10개 군구가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접종에 나섭니다. 각 추진단은 센터 접종과 관리, 백신 수급 등 업무를 전담하고 백신 접종 센터 후보지를 선정해 시에 전달합니다. 인천 연수구 옥년동 중고차 수출단지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형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생활 쓰레기 대란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 대비 13만 4천여 톤이 늘어 각 시군이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이끌 범국민 연대회의가 오는 9일 공식 출범합니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연대회의는 온라인 도민 서명운동, 공단 재개 선언 캠페인과 함께 토크 콘서트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합니다. 평택 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 분쟁에서 평택시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판결에서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